많은 학생들이 수학은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체험과 자율 탐구 위주의 수학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김은혜 학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롬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알파벳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혹시 영어 수업인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이곳은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체험 수업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체험 위주의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덕분에 학생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수학 체험 수업이고요. 체험 수업 1시간 활동으로 아이들이 뭐 수학을 학력이 신장된다거나 수학을 잘한다거나 그럴 순 없겠지만, 체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이 재미있고, 이런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할수 있구나. 수학 해볼 만하네. 하면서 수학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세종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해서 세종의 아이들이 활동하고 체험하면서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수학 공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체험 수학 시간에는 칠판을 빼곡하게 채우는 복잡한 공식과 숫자 대신 다양한 교구가 활용되는데요. 색종이와 가위까지 등장한 걸 보니 이번엔 미술 시간 같기도 하죠.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면 도형의 개념을 정리하고 수학의 원리를 좀더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직접 들어볼까요? 전에 수업은 약간 계산만 하고 계속 손으로 글씨 쓰니까 지루하고 따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놀이처럼 해보니까 재미있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배워나가는 것이 재밌어요. 그냥 항상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너이 시간에 학습지해라 하면은 잘하면 바로 시험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걸 해보니까 확실히 더 재밌고 뭔가 문제를 더풀수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책만 보고 약간 PPT 같은 것만 보고 문제만 풀었는데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막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약간 하니까 이렇게 판단력도 좋아지고 약간 이게 제가 더 약간 똑똑해진 느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정말로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된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색깔별로 교구를 쌓아보고 게임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기존에 했던 수학은 일단 연산으로 거의 다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니까 더 재밌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로만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오늘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재밌게 활동을 다 같이 친구들과 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체험 수업과 자율 탐구를 통해 재미있게 즐기는 수학 시간.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수포자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 수학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종교육만 딱 믿고 따라와 주세요.